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이 금전의 운이 풀린다고 봐야죠. 한 뭐 5월 달서부터 뭐 이 풀려 나가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단 조심할 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마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저희가 1964년생 우리 60세 용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개묘년 운세 일단 물어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지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저기 막 64년생 갑진생이거든요. 근데 살아온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60생들이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어.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내가 자수성가. 자수성가 부모면 부모, 형제간이면 형제간, 내가 앞장서가지고 여지껏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이면 희생이거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남은 인생은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뭐 힘든 사람은 힘들고 이러지만 그래도 올해가 삼재잖아요. 9세 삼재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제 60살에 이제 묵는 삼재지만 그래도 올해는 활동력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이 힘들었던 거, 뭐 동기가 형제도 동료들 약간 보면 인덕이 좀 없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갑진생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자손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갖고 자손들이 이제 부모가 여지껏 살아온 걸 고생해서 살아온 거를 알아주고 자손들한테 그 이제 대우를 받는 해라고 그럴까? 그래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그 중에는 또 번학이 잘 나가신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본다면 10명에서 7명은 그런 저기를 다 겪고 왔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살아오면서 이 60이라는 나이까지 되게 이 초년, 중년, 어쨌든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있다면 언제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46, 49. 그때가 최고로 힘들었어요. 40대 중후반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중반에 들어오면서 50세가 이제 넘어가면서 또 이제 괜찮았다가 요 이제 한 시우는 5세, 7에 또 좀 힘들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또 9세 좀 조금 이제 괜찮을만 하는데 9세 털끄덕 3자가 들어왔거든. 그래도 이 9세 고비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더군다나 범해였잖아요. 네. 삼자가 둘을 찍게 용이. 그럼 때가 띠가 센 띠가 붙었었단 말이야. 그래도 좀 좌절을 안 하고 그냥 내 저기대로 그냥 인내로 갔다 그냥 밀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줄에 들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세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고생했던 분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이 탄탄대로로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에 예수는 한 살에 한갑에 나가는 삼자라고 용띠가 용에 나간다 그래도요. 이제 이 큰 그렇게 이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수월하게 나간다는 거. 수월하게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뭐 이거 새로 갖다 뭐로 하려고 한다면은 하셔도 괜찮다. 올부터는 내 운이 갖다 이 상승해서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기 때문에 여지껏 마음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직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한갑 지나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고생을 덜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모든 거 마음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잘 자손들하고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인덕이라는 게 있잖아. 네네네. 덕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생일따라 또 틀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잘 헤쳐나가.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거. 네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절하지 말고 본인들이 힘들었었지만은 내 대해서 못 받은 거 자손들한테 그 복이 간다는 거.
그 용기만 가지시고 하시면 갑진생 여러분들 여지껏 사시면서 그 고비고비 잘 넘기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좋은 일이 갖다 많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나머지 인생은 본인들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분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또 금전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올해 금전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이시는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이 금전의 운이 풀린다고 봐야죠. 한 뭐 5월 달서부터 뭐 이 풀려 나가고 이제 이러거든요. 네. 근데 단 조심할 거는 이제 제일 이제 올해가 나쁜 기준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아 네. 내가 이거는 참고로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은 올해 윤달이 2월 달이잖아요. 네네네. 2월 달인데 혹시라도 올해 갔다가 뭐 이장을 하거나 그러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네. 꼭 윤달이라고 이장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된다고 하면 미리 거기 산재를 지내든 조상을 갖다 예의를 하든 이렇게 하고 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다음 윤달에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올해가 60살이 이 이장바람이 일어나면 참 힘들거든요. 네네네. 무섭거든. 왜? 나 좋자고 잘 되자고 한 것이 그게 악연이 되면은 막말로 내가 다치면 괜찮아. 근데 자손들이 있고 누가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부득이하게 이제 해야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예방을 하고서는 하시고 그 대신 손 없는 날로 예방을 하고 안 돼서 기왕이면 손 없는 날로 그렇게 이 날을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어. 안 하시면 더 좋고요. 요게 올해 이제 갑진생들이 넘어가야 할 요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2월 달에는 뭐, 재석바람이 일어난다 뭐 그러는데 2월 달이 두 달이잖아. 네네네. 그리고 또 이 한식이 또 2월 달에 들어있어요. 윤달에. 그렇기 때문에 윤달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요거 올해는 지금 그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면 네. 또 연락을 하시면 자세히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너무 뭐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요건 참고로 네.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그게 있잖아요. 삼재 때 그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삼재 때 이게 돈을 잘 벌면 진짜로 부자가 되면은 완전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삼재 때. 그렇지. 그게 바로 복삼재야. 복삼재. 네. 왜 그냥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네. 삼재팔란. 네. 삼재팔란이라는 것은 삼재 때 악삼자가 되면은 여덟 가지 팔란을 겪는다는 거야. 그게 나쁜 거잖아. 네, 네, 네. 그래서 삼재풀이를 하고 아니면 몸에 부적을 지니든 이제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걸 퇴치를 하거든요. 그냥 그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기왕이면 복삼재로 받아서 그냥 뭐 가만히 누워있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고 부모의 재산이든 누구든 누구 말 맞다나 뭐 노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숨어놓은 돈이 갑자기 갖다 뭐 나와서 한대든 뭐 돈을 못 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갖다가 얘기했더니 돈을 받는다든 어쨌든 내가 나간 돈이지만은 들어오는 거잖아 금전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으로 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손들이 잘 풀린다든.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이게. 아, 그럼요. 충분히 있죠. 아, 오케이. 그럼 자세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렇죠. 다음 예. 물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